Bodies intertwined. You don't need to fall to the call, 'cause they said so. 여러분들은 혹시 국밥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대전으로 한 달여간 출장을 다녀오면서 지갑을 열어 얻어진 저의 순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에 가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국밥집 세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대전에 여러 번 출장을 오게 되면서 가볼 만한 맛집들은 다 가봤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딱 기억에 남는 곳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근데 그게 좀 공교롭게도 국밥집만 리스트에 남게 되더라고요. 여튼 저튼 무튼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전 괴정동 골목길에 위치한 파골 곰탕 전문점인 소나무 풍경이라는 식당인데요. 외관만 봐서는 식당보다는 뭔가 잘 사는 가정집의 느낌이 나는 곳이고요. 영업시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특징은 식당 이름에 걸맞게 마당에는 소나무가 있고 테라스 안쪽에는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관과 마찬가지로 내부도 뭔가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곳에 실제로 살면 곰탕이 아니라 한우 짜파구리를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자송아, 저거 봐, 저거 봐. 우리 짜파구리 먹자. 여튼 꽤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식사 손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물도 생수가 아닌 루이보스 차로 내어주십니다. 메뉴판은 상당히 고급스러웠지만 가격대는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일단 최애 메뉴인 도가니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밑반찬은 국밥집에 빠지면 안 되는 김치와 깍두기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김치는 칼칼한 겉절이 스타일에 깍두기는 매일 담그시는지 숨이 안 죽어 아삭하면서 입에 잘 맞아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도가니탕이 등장을 했는데요. 보통 곰탕집은 파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예 파가 토핑된 채로 나오고 도가니도 적당히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육수는 30년 업력의 내공만큼 진한 느낌이었고 기본적으로 간이 하나도 안 된 순수한 사골 육수였는데요. 이건 뭐 굵은 소금이 준비되어 있어 취향껏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일단 도가니를 따로 빼놓고 봤을 때 콜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고요. 밥은 흰쌀밥이 아닌 흑미가 섞여있어 밥을 말았을 때 세게 좋아하는 맛이 않아도 밑반찬과의 맛궁합은 상당히 잘 맞았으며 적당한 크기의 도가니 역시 한입에 넣기 딱 좋아 입안의 기분이가 좋아지는데 한몫해줬습니다. 그리고 곰탕집에선 보기 힘든 새우젓도 주셔서 이건 왜 주셨을까 조금 의아했는데 생각외로 궁합이 잘 맞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곳은 맛도 맛이지만 식당의 분위기가 마치 고급진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먹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보통 국밥집들이 바쁘면 국그릇이 날아다니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여긴 고객 응대나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함이 과할 정도라 극진히 모실 어르신과 함께 하거나 연인끼리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도가니탕 한 그릇 13,000원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전에 올 때마다 꼭 한 번은 들르는 최애 식당 중 한 곳인데요. 식당 근처엔 인쇄소와 재책사가 많아 점심시간에는 늘 웨이팅이 있고 심지어 하루 4시간 딱 점심 장사만 하는 곳인데 기다려서라도 꼭 한 번은 먹고 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1983년생인 식당으로 꽤 오래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식당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방문하게 되면 회전율이 상당히 빠른 곳이라 많이 기다리진 않습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3시까지이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고요. 주차는 식당 바로 옆 교회 건물이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실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전석 좌식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빠른 회전율이 생명인 곳이라 물이나 밥, 밑반찬 등은 자리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곳은 단일 메뉴라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음식을 세팅해 주시는데요. 밑반찬은 깍두기와 김치 딱 두 가지이며 보통의 육개장과는 다르게 고사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존재는 찾을 수가 없고 대신 파와 고사리처럼 보이는 고기만 가득 차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전날 술 한 잔 안 먹었는데도 아재 소리 절로 나오고요. 파와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시원함과 동시에 깊고 진한 고기의 육향은 덤으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운맛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 김치나 깍두기도 같이 하기엔 괜찮았고요. 계속 먹을수록 올라오는 파의 기분 좋은 단맛이 뭔가 해장하러 왔다가 다시 해장술을 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육개장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할 순 없지만 비슷한 맛을 서울에서 느껴보시려면 이와수 육개장이 가장 비스듬히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피와 내공은 아무래도 명랑식당 쪽이 더 나은 듯 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육개장 한 그릇 9,000원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대전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태평소 국밥집입니다. 여긴 예전에 유성에 있는 분점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점보다 분점이 더 괜찮은 곳은 여기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 일단 주차장은 건물 바로 뒤에 널찍하게 있어 주차 스트레스는 없을 듯 하고요. 안에 들어서자마자 고기의 육향에 전두엽에서부터 후두엽까지 강타하는데요. 오픈형 키친으로 눈앞에서 조리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객 관점에선 신뢰성을 느끼기엔 충분한 식당이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소머리 국밥이지만 저는 올 때마다 내장탕만 먹고 있고요. 가끔 친구들과 함께 오면 육사시미도 가성비 소란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사장님이 미성년자들에게 당한 흔적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차례! 역시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답게 빠르게 내장탕이 나왔습니다. 밥이 영원한 깐부인 김치와 깍두기도 나오고요. 깐부잖아. 늘 항상 오면 내장탕 특을 시켰지만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보통을 시켜봤는데 이건 좀 양이 아쉽더라고요. 내장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특으로 주문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점과 본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본점이 분점보다 국물의 맛이 좀 자극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좋은 말로는 오래 우려낸 것 같고 솔직한 말로는 너무 맵잔합니다. 매운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장 특유의 꼬릿함이 그대로 느껴졌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 맛이 안 나는 내장탕보다는 본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낸 집들이 정말 음식 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집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깍두기와 김치는 약간 싱거운 편이었는데 이것도 일부러 간을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국밥과 함께 하기엔 맛의 조화가 그닥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내장탕 한 그릇 8,000원이 나왔고요. 자, 오늘은 대전에 꼭 한 번은 들러봐야 할 국밥 맛집 세 군데를 소개해봤는데요. 요즘 들어 제 영상이 광고 같다라는 댓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광고라면 광고라고 밝히지 뒤에서 광고하진 않습니다. 영수증을 늘 뒤에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성이라고 제 나름 생각이었는데요. 참 유튜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입맛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느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영상은 다른 곳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맛이 아닌 대전에서만 특별히 느낄 수 있는 맛집들을 모아 제작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